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감히 내 귀한 손자에게 손을 대다니. 어릴 적 말썽꾸러기였던 자신의 둘째 아들인 후미이토 왕자를 훈육하려던 미치코 왕세자비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녀는 일본 굴지의 재벌 가문 출신이었지만 단지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인 고준왕후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죠.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울증, 실어증, 공황장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였을 만큼 그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 직전까지 56년 동안 며느리인 미치코를 괴롭혔던 고준왕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시어머니로 불린 시어머니계의 끝판왕, 고준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마지막 왕족 출신 왕비. 1903년, 고준왕후는 구니요시 왕과 치카로 왕비의 셋째이자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구니요시 왕은 반개 왕족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인 이방자 여사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죠. 이로 인해 고준왕후는 왕족과 귀족을 위해 세워진 가쿠슈인에서 유치원, 소학과, 중학과를 다니며 왕족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기 주장이 확고했고 어린 두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길 정도로 상냥한 성격이어서 두 여동생에겐 항상 워너비 같은 언니였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로 알려진 이방자 여사는 할아버지인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의 넷째 아들인 나시모토 노미야 모리마사의 딸로 고준왕후와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과 결혼하기 전에 당시 일본의 왕세자빈이 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준왕후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위인을 볼수 없을 뻔했네요. 각설하고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에서 그녀는 고준왕후에 대해 여성으로서 우아하고 마음이 고우며 항상 총명했으며 노래를 잘 불렀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준왕후는 가쿠슈인 여학부 중등과에 다니던 중 당시 왕세자였던 히로히토의 부인으로 내정되었다는 왕실의 공식 발표가 나게 되죠. 그후 그녀는 가쿠슈인을 중퇴하고 왕실의 도움 아래 자신의 집에서 미래의 왕비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 1월 26일, 당시 왕세자였던 히로히토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는 일본 왕실에 입성하게 되죠. 이후 1926년 12월 25일, 히로히토 왕세자가 새로운 덴노로 즉위하면서 고준왕후도 일본의 새로운 왕비가 됩니다. 나중에 그녀의 아들인 아키히토가 평민 출신인 미치코와 결혼하게 되면서 고준왕후는 사실상 일본의 마지막 왕족 출신 왕비로 남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녀는 행복한 왕비가 되었을까요? 귀하디 귀한 내 아들, 아키히토. 쇼와덴노와 고준왕후의 금슬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쇼와덴노는 결혼 전부터 고준왕후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여동생에게 자주 깜짝 선물을 할 정도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많이 챙겼죠. 결혼 후에도 쇼와덴노는 고준왕후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그가 왕궁 밖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항상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를 위해 작은 통닭을 한 마리 사서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작은 정성에 감동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겠네요. 쇼와덴노와 고준왕후의 부부 사이는 좋았지만 일본 왕실은 손이 귀했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네 번째 자식까지 딸만 낳은 고준왕후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녀의 시어머니인 데이메이 왕후는 딸만 줄줄이 4명을 낳았다는 이유로 고준왕후를 몹시 미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데이메이 왕후가 첩의 자식인 선녀이었기 때문에 왕족 가문의 정실 부인이었던 고준왕후에게 열등감을 느껴 그녀를 미워했다는 소문은 왕실 내에서 이미 파다했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녀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궁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고준왕후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고준왕후의 편이었습니다. 당시 후궁을 들인다는 소문에 대해 남편인 쇼와덴노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했으며 실제로 후궁 후보로 뽑힌 사람들에겐 훌륭한 숙녀들이니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길 바란다 라며 고준왕후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1933년 12월 23일 결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고준왕후는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다섯 번째 자식이자 장남인 츠쿠노미야 아키히토 친왕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원했던 아들이었기에 왕실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친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라는 것에 대한 전통을 깨고 아키히토를 곁에 두고 키웠다고 하죠. 하지만 잠시 후 여러가지 이유로 국립청의 요청에 의해서 아키히토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 유모들의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이후 아키히토를 낳고 2년 뒤인 1935년 11월 28일 여섯 번째 자식이자 차남인 요시노미야 마사히토를 낳게 되면서 그녀의 왕실에서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게 되죠.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어느 날 금쪽같은 아들 아키히토는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대기업 재벌의 딸이었지만 평민 출신인 쇼다 미치코를 소개합니다. 그때 고준왕후는 매우 화를 내며 신분의 차이를 문제삼아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죠. 우선 고준왕후는 왕족 가문의 장녀로서 재벌이긴 하지만 평민이었던 쇼다 가문과는 사돈지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평민 출신이 왕세자빈이나 왕비가 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쇼다 가문의 혼약 사퇴를 강요할 정도로 반대했었죠. 일례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왕실의 왕녀가 왕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면 왕족에서 이탈된다는 신적 강화 때문에 그녀의 딸들을 왕족, 화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존시켜주기 위해 공주들의 남편이 될 사람을 왕족 또는 화족으로 점찍어준 그녀였기에 평민 출신인 며느리는 더더욱 그녀의 성에 찰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왕족 가문의 딸인 기타 시라카와 하지코가 유력한 왕세자비로 의논되고 있었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고준왕후는 미치코를 내 아들을 홀렸다 라며 엄청 미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키히토와 미치코가 결혼하기 전에 이세신궁을 참배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세신궁의 신관이었던 하치코의 할머니 후사코는 자신의 손녀를 제치고 왕세자비로 책봉될 그녀가 곱게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사코가 미래의 왕세자비인 미치코를 홀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당시 일본 왕실의 최고 결정권자인 그녀의 남편인 쇼아 덴노가 아키히토와 미치코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준왕후 또한 이 결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결혼은 승낙했지만 미치코를 미워하는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치코가 왕실로 시집을 오자마자부터 그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지옥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죠. 일례로 미치코가 나루히토를 낳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위해 창문을 약간 열어주었는데 이 일을 고준왕후는 놓치지 않고 귀한 내 손자가 감기라도 들면 어쩌거냐 라며 그녀를 매우 심하게 꾸짖었고 그녀의 친한 왕실 사람들을 이용하여 방금 출산을 하고 온 미치코를 비난하기까지 했죠. 또 장난꾸러기였던 미치코의 둘째 아들 후미히토가 심한 장난을 자주 쳐서 그녀가 후미히토를 혼이라도 내려고 하면 감히 미쳐나 평민 주제에 내 귀한 손자한테 화를 내? 라며 오히려 미치코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치코의 생활 전반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지옥같은 시집살이로 그녀를 괴롭히게 되죠. 이러한 시집살이는 고준왕후가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미치코는 실업증,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건강 문제를 보이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전 미치코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말 미치코를 사랑하여 결혼한 아키히토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스물탱이! 미치코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시집살이 때문에 고준왕후의 두 번째 손자인 후미히토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후미히토의 자식인 마코 공주, 카코 공주, 히사히토 왕자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일본 내에서 공론화되면서 현재 일본의 차기 왕위를 나루히토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게 물려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치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현재 왕비 마사코와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베이메이 왕후에게 시집살이를 당한 고준왕후는 미치코 왕후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고 그렇게 당한 미치코 또한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스코와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녀와 갈등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왕실의 많은 나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왕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
나루히토 일왕의 아버지인 아키히토 상왕의 아내로 현 일본의 상왕비인 쇼다 미치코. 일본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 왕비이지만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 평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루히토, 후미히토, 구로다 사야코의 어머니이자 마사코 왕비와 키코비의 시어머니이며 아이코 공주, 마코 공주, 카코 공주, 히사히토의 친할머니인 쇼다 미치코 상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대기업 회장의 장녀, 팔방미인 미치코. 1934년 10월 20일 쇼다 히데사부로와 후미코 부부의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난 쇼다 미치코. 일본 재계 20위 안에 드는 아시아 최대 제분회사인 니신 제분의 회장인 아버지와 구화족 가문 소에지마 일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벌가의 귀한 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치코는 일본 왕실로 시집가기 전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만을 경험하며 한나라의 공주님도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금수저로 자라게 됩니다. 쇼다 집안은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미치코는 생모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인 데넨초우 후타바 여학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신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세이신 여학원 중등과와 고등과를 거쳐 세이신 여자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는 미모가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부, 음악, 요리, 미술, 체육 등 다방면에서 뛰어났으며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장까지 역임했죠. 게다가 그녀는 1957년 3월 세이신 여자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하며 진정한 엄친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졸업 후 미치코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위한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하죠. 1950년대 당시 일본 사회는 높은 학력의 여성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여성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은 미치코가 결혼하여 가정주부로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이렇게 미치코는 명문가 최고 여성이자 일본 최고의 신부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상류층 집안들에서 탐내게 됩니다.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은 나야나. 1957년 8월 19일 대학을 졸업한 후 쇼다 미치코는 한 테니스 시합에 참가했다가 친구의 소개로 아키히토 왕세자와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되죠. 당시 경기에 지고 있었지만 미치코는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으며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하면서 경기를 진행한 끝에 미치코의 팀은 아키히토의 팀을 이기게 되고 미치코의 당당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아키히토가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왕실에서는 물론 쇼다 가문에서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일례로 아키히토는 미치코의 사진을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국내청 사진전에 출품했지만 어느 누구도 미치코를 왕세자비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미치코가 일본 굴지의 재벌가의 딸이긴 했지만 그동안 일본 왕실에서는 왕족 내지는 화족에서만 친부감을 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쇼다 가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미 미치코의 신랑감으로 훌륭한 집안의 법조계 청년을 점찍어 놓았으니 아키히토와 미치코의 연애는 두 집안에서 모두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말처럼 1958년 아키히토는 나는 쇼다 미치코를 왕세자비로 맞이하고 싶다 라고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미치코를 왕세자비로 삼고 싶다는 아키히토 발언으로 쇼다 가문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요. 왕실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익히 알고 있었던 미치코의 부모는 아키히토 왕세자의 청혼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치코를 미국과 유럽으로 도망시키듯 여행 보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여행을 보낸다는 것이 웃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녀의 부모는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미치코는 미국 여행 도중 만 24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며 아키히토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깊었던 것 같네요. 얼마 후 미치코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키히토는 서로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아키히토는 미치코와 통화한 날이면 통화에 대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여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기록들을 읽었다고 하니 아키히토의 순애보적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녀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든 아키히토는 전화 통화 도중 미치코에게 나와 혼인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미치코는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 11월 27일 마침내 아키히토와 쇼다 미치코의 결혼이 왕실 의회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이 사실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로부터 아키히토의 매력에 대해 질문받은 미치코는 매우 성실하고 멋져서 마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바칠 만한 분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 대답했다고 하죠. 미치붐 그리고 결혼식. 미치붐이란 1959년 쇼다 미치코가 아키히토 왕세자와 약혼하고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일본에 생긴 사회현상을 뜻하는데요. 이 커플이 나타나는 곳에는 일본의 대스타 영화배우라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들 커플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서 당시 일본 사회에 그야말로 붐을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테니스 코트 위의 로맨스라고 불리는 평민 출신의 미치코와 왕세자의 러브스토리는 미치붐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생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일례로 왕세자 부부의 결혼식과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텔레비전 판매량이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청순하고 지적인 미치코의 미모 때문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미치코를 동경하고 따라하는 유행이 생기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미치코가 아키히토 왕세자와 처음 만난 테니스 코트에서 입고 있던 V넥 스웨터 헤어밴드, 기자회견 당시 입고 있던 흰 드레스, 스톨, 긴 흰색 장갑 등 소위 미치 스타일이라는 패션이 대유행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휘청이고 있던 일본 경제, 패션, 미디어 등 일본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4월 10일 전 일본 국민의 환호와 축복 속에서 이 둘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왕궁에서 시부야의 동궁 임시 왕궁까지 8.18km의 거리를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달리는 일명 성원 퍼레이드가 열리는 길가에는 53만 명의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왕세자 부부의 사진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이들 부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일본 역사상 이런 결혼식이 없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과연 이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스물탱이! 일본 굴지의 대기업 창업자의 딸로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지내다가 일본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으로 당시 정적인 일본 사회의 미치붐이라는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왕실에 입성한 그녀. 하지만 왕실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신분에서 비롯된 차별 등을 겪으면서 살아온 그녀의 굴곡진 삶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 왕비 미치코. 비록 그녀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지만 일본 왕실에서 출신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인 고준 왕후를 비롯한 많은 왕실 사람들에게 가혹한 차별을 당하게 되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기존 왕실에서 전해져온 전통과는 달리 평범하고 가정적이며 인간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던 쇼다 미치코. 오늘은 쇼다 미치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내 아이들은 내 손으로 키울 거야. 미치코는 아키히토와의 사이에서 1960년에 장남 나루히토, 1965년에 차남 후미히토, 1969년에 장녀 구로다 사야코를 낳게 됩니다. 미치코는 아이들을 낳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를 깬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궁궐 안에 있는 산전에서 출산하지 않고 대신에 국내청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죠. 이는 왕실 역사상 미치코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왕실에서는 친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유모들이 양육하는데 미치코는 유모의 도움 없이 이남 일녀 모두 직접 자신이 모유를 먹여가면서 혼자 양육하게 되죠. 또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하는 미치코의 가정적인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그녀에게 더욱더 열광하게 됩니다. 미치코가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의 남편인 아키히토로부터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는데 왕실의 전통에 따라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자랐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츠코는 결혼 후 자신의 가정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키히토도 미츠코의 이런 가정적인 면에 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미츠코는 직접 아이들을 양육했던 만큼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벤자민 스포크 박사의 저서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를 읽고 그녀 자신만의 육아 비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쁜 공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면 그녀가 만든 지침대로 돌보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는 나루짜 헌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일본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의 차남인 후미히토와 키코 부부가 낳은 두 손녀 마코 공주와 카코 공주도 나루짜 헌법에 따라 양육되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지침서이긴 한가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미츠코는 아키히토와 결혼 후 시어머니인 고준 왕후에게 많은 미움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미츠코가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라고 하니 고준 왕후의 시집살이가 상상을 초월했나 봅니다. 지금부터 왕족들에게 단순히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미츠코가 겪어야 했던 역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장갑 사건. 1959년 1월 미츠코의 쇼다 가문에서는 왕실에서의 첫 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왕실과 접점이 없었던 쇼다 가문은 평민이라고 허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의상을 선택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국내청에 보내어 문의했죠. 그 결과 국내청으로부터 짧은 장갑이 예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평민인 쇼다 가문은 왕실에서나 쓰는 긴 장갑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청의 도움으로 긴 장갑을 끼고 미츠코는 왕실에서의 첫 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언론에는 짧은 장갑을 낀 사진이 보도되었고 왕족들과 화족들은 미츠코의 가문에 예의가 어긋난다며 많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그녀의 가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일일이 사과를 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미츠코의 친정어머니가 외손주인 나루히토와 후미히토 사야코가 자신의 어머니인 미츠코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내청은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2. 이세신궁 사건. 아키히토와 미츠코는 결혼하기 전에 일본 전국신사를 총괄하는 이세신궁에 참배하러 갔는데요. 이때 이세신궁의 관리자인 기타 시라카와 후사코로부터 홀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키히토의 유력한 아내 후보로 후사코의 손녀인 기타 시라카와 하즈코가 내정되어 있었는데 미츠코가 아키히토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손녀는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후사코의 눈에는 그녀가 곱게 보일 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친정 아버지도 모욕? 미츠코만이 아닌 그녀의 친정 아버지도 왕족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기업 회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히데사부로는 아키히토의 숙부인 다카마치 노미야 노부히토 친왕을 사석에서 만나게 되어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이전까지는 인사를 잘 받아주었던 노부히토 친왕은 히데사부로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평민과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여긴 것이죠. 또한 미츠코가 두 번째 임신을 했다가 유산했을 때 노부히토 친왕의 아내 키쿠코비는 왕실의 후사를 운운하며 미츠코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키쿠코비 자신은 임신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정말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4. 감히 귀한 내 손자를 함부로 대? 1960년 2월 23일 결혼한 다음에 미츠코는 국내청 병원에서 첫 아이인 나루히토를 낳았는데요. 인기가 많았던 부부의 첫 아이였고 다음 왕위를 이을 계승자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동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 기자들은 나루히토의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고 미츠코는 기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창문을 살짝 열어주어 아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츠코는 시어머니인 고준왕후와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귀한 아기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냐면서 핀잔을 듣게 되죠. 그리고 조용했던 나루히토와는 달리 사고뭉치였던 둘째 후미히토의 심한 장난으로 인해서 미츠코가 혼내기라도 하면 고준 왕후 및 왕실 사람들은 감히 평민인 주제 귀한 왕자에게 화를 내다니 라며 미츠코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미히토는 지금도 제멋대로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츠코는 엄연히 아키히토와 결혼한 유일한 아내이자 왕자 공주의 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 미츠코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5. 투명인간 취급?
일본의 왕이 사는 궁전인 고쿄에는 고준왕후의 환갑을 기념하여 지은 오페라 하우스 같은 토카악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하루는 토카악당에서 기념파티가 열렸고 미츠코를 포함한 많은 왕족들 및 화족들이 초대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미츠코가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6년 시부모인 쇼와 덴노와 고준왕후가 미국 순방을 떠날 때였는데요. 왕실의 큰 어른이 미국까지 간다고 하니 많은 왕족이 공항까지 나와서 배웅했죠. 하지만 고준왕후는 자신에게 인사하는 미츠코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아케이토와만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한 고준왕후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도 소문으로만 듣던 미츠코의 고된 시집살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유치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왕족들이 공식 석상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면 미츠코만 쏙 빼놓고 자신들끼리만 무슨 옷을 입을지 미리 짰다고도 합니다. 사진들을 보면 미츠코 혼자서만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은 기모노를 입었는데 미츠코만 원피스나 양장을 입고 나오는 등 미츠코 혼자만 튀어 보이게 만들어서 그녀를 무안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근데 남편인 아케이토는 아내인 미츠코가 괄시를 받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6. 종교 문제. 미츠코의 친정인 쇼다 가문은 가톨릭 집안인데요. 그래서 미츠코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계속 가톨릭 미션스쿨을 다녔죠. 하루는 시동생 히타치노미야 마사이토가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 가톨릭 집안 출신인 형수에게 기독교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츠코는 물음에 답을 해주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시어머니인 고준왕후는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일본 왕실의 종교는 신토이고 패전 이전 덴노와 그 일가는 신으로 숭배 되었는데 다른 신앙을 믿고 있던 미츠코는 그녀를 괴롭히는 고준왕후에게 좋은 트집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죠. 7. 손 아랫동서인 하나쿠비와의 비교. 미츠코의 시동생 마사이토의 아내 하나쿠비는 화족 츠가루 가문의 출신인데요. 평민 출신인 미츠코를 못마땅하게 여긴 고준왕후였기 때문에 아키히토의 동생인 마사이토의 부인은 고준왕후가 직접 화족 가문 출신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인 미츠코는 손 아랫동서인 하나쿠비와 자주 비교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쿠비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츠코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스물탱이! 1989년 시아버지 쇼와 덴노가 사망하면서 아케이토는 125대 일본왕으로 즉위하였고 미츠코 또한 왕비로 봉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된 미츠코는 과연 그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났을까요? 대답은 NO. 시어머니 고준왕후는 그 뒤로도 미츠코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미츠코는 자신의 만 59세 생일에 쓰러지게 되면서 실어증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괜히 안쓰러워지네요. 시아버지인 쇼와 덴노가 사망한 지 11년이 되는 해 2000년 6월 16일에 고준왕후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 지속된 미츠코의 지옥같은 시집살이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단지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괄시를 받았던 미츠코, 이제는 그녀가 조금은 편안하게 아키히토와 남은 삶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덴노로서의 역할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애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레이와의 시대가 평화롭게 많은 결실을 보기를 바라고 아울러 일본과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19년 4월 30일 일본 헤이세이 시대의 상징이었던 제125대 일왕 아키히토는 자신의 아들인 나루히토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를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레이와 시대가 열리며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의 아내 마사코 왕세자비도 왕비가 되면서 그녀와 나루히토와의 러브스토리, 또 일반인으로서 왕실에 들어와 참고 견뎌야 했던 처절한 생활들이 재조명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소중한 자신의 꿈까지 포기해가며 왕실로 시집왔지만 보수적으로 소문난 일본 왕실의 관행 때문에 날개가 꺾여 새장 속에 새처럼 갇혀버린 마사코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너무나 완벽했던 그녀. 도쿄에서 태어난 우아다 마사코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장하게 됩니다. 마사코의 우아다 가문은 도쿄의 유명한 부촌 중 하나인 메구로구의
대저택을 짓고 살았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인 오하다 히사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까지 지냈으며 어머니 오하다 유미코도 일본 최고 대학 중 하나인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재원이었죠. 마사코 또한 어릴 적부터 머리가 매우 좋았고 또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을 매우 치열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죠. 하버드에 입학한 마사코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업은 물론이고 외국어 및 다른 여러 활동도 열심히 해나가며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여성차별이 없는 곳에서 국제적인 분야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일본 외무성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도쿄대학 법학부에 학사 편입 후 6개월 만에 일본 외무고시인 외무공무원 상급 채용 1종 시험에 합격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3명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 합격자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외무성에 입성한 것이어서 그녀의 합격은 많은 화제가 되었죠. 게다가 예쁜 외모와 실력까지도 출중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녀였기에 나중에 차기 외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이후 마사코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습니다. 왕실의 외교관이 되어주세요. 그러던 중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1986년 10월 마사코는 스페인 엘레나 공주의 영접식에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아버지 오하다 히사씨의 영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는 바로 당시 일왕 슈와덴노의 장손인 히로노미야 나루히토로 그는 마사코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 왕실은 차기 일본의 왕이 될 나루히토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의 동생인 후미히토는 가쿠슈인 대학교의 동아리 후배인 가와시마 키코와 결혼해 자식까지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귀던 여자친구조차 없었던 나루히토의 결혼은 왕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실에서는 나루히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인연이 된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마사코에게 첫눈에 반한 나루히토는 그녀와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서로 연인이 된 후에는 그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단절하고 싶지 않았던 마사코는 나루히토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루히토는 마사코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고 계속 청혼을 하게 되죠.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마사코는 이를 7년간 거절하게 되고 결국 그를 피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에 나루히토는 단념하고 마사코를 잊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우아다 마사코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녀를 기다리죠. 유학을 마치고 마사코가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귀국 소식을 들은 나루히토는 마사코의 집에 찾아가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고 결국 그녀는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그녀에게 나루히토는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과 왕실 일원으로 일하는 건 같은 것 아닐까요? 나를 도와 함께 왕실 외교관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녀를 설득하게 되죠. 왕실 외교관으로 함께 새로운 일본 왕실을 열어보자는 나루히토의 말에 마사코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고 1993년 6월 9일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 갇혀버린 마사코.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았던 결혼은 마사코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언론과 왕실이 마사코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례로 나루히토 왕세자는 약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마사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여성의 활동을 억압하는 왕실에 대한 나루히토의 선전포고이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사코는 감히 남편보다 28초 길게 말했다는 이유로 결혼 기자회견부터 언론과 왕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마사코는 영국 왕족들처럼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일본의 외교사절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왕실은 그녀를 아들 출산의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특히 나루히토의 동생인 후미히토가 태어난 이래로 일본 왕실에서는 딸만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국내청에서는 마사코의 아들 출산은 아주 절실했죠.
결혼 당시 나루히토는 33살, 아사코는 29살이었는데 딱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한 것 같지만 당시 왕실과 국내청에서는 29살의 마사코가 임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사코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결혼 후 왕실 외교관이 되어 그녀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했던 마사코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은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해외 순방을 허용하지 않죠. 마사코는 자신의 커리어가 끊길 수 있다는 압박감과 기존 왕실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상충되면서 왕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임신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자 언론은 왕세자비의 불임이라는 제목으로 마사코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일부 극우 세력은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후궁 제도를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하죠. 특히 아이코 공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국내청 관리들이 마사코를 직접 찾아가 임신을 못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라고 그녀를 옥죄었다고 하니 마사코의 스트레스는 정말 심했을 것 같네요. 1999년 드디어 기다리던 마사코의 임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온 국민이 기다리던 왕세자비의 임신 소식이었기에 일본 언론은 그녀의 사소한 고초차도 모두 보도했는데 심지어 마사코의 생리 날짜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특종으로 공개하면서 결국 마사코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유산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받은 마사코는 우울증, 실어증 등의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모든 대화를 거절하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2001년 마사코 부부는 금쪽같은 딸 아이코 공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가진 고초를 겪으며 고생 끝에 얻은 아이였고 성별에 상관없이 너무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이코 공주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지만 왕위 계승 자격이 없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왕실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죠. 일례로 한 언론에서는 축하하지만 빨리 둘째를, 기왕이면 남자아이를 임신해 주었으면 한다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죠. 결국 마사코는 우울증을 이유로 모든 공식활동을 중지하고 장기간의 치과에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세상 속에 가두게 됩니다. 일본 왕실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마사코 왕비가 되다. 그러던 2003년 마사코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대상포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일로 모든 공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다시 스스로를 세상 속에 가두게 되죠. 이에 마사코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직감한 나루히토 왕세자는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왕실 내에 마사코의 인격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라는 충격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아내를 지켜주려 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에서는 왕세자가 보호하는 왕세자비를 부정할 수 있는 세력이란 왕과 왕비뿐이지 않느냐 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죠. 나루히토는 사랑하는 아내 마사코를 위해 자신의 부모님인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왕비까지 의심해 가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후 나루히토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마사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마사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제서야 왕실과 국내청은 마사코의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1년 만에 그녀는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충격 발언 뒤 나루히토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마사코가 병이 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며 끝까지 아내의 편에 섰고 그녀를 대하는 왕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 후 마사코는 투병 생활 동안 남편의 사랑과 지지 속에 딸인 아이코 공주의 양육과 건강 회복에만 힘썼고 결국 왕실 입성 25년 만인 2019년 5월 7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스물탱이! 마사코는 왕비가 되어서도 여성은 들어올 수 없다는 왕실 규칙 때문에 남편의 즉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꿈꿔왔던 왕실 외교관의 역할을 이제는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마사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와 딸을 향한 남편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해 감사하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왕비로서의 포부를 드러냈죠. 아울러 현재 이랑 부부에겐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루히토의 뒤를 이을 여왕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사코 왕비도 세상 속을 나와 자신의 꿈인 왕실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 이제 내게 남은 희망은 아들 히사히토뿐.
일본의 차기 왕위 계승 1순위 후미히토의 아내인 키코비는 2006년 결혼생활 16년 만에 아들인 히사히토를 낳으면서 40년 넘게 남자 후계자가 없어 고심이 많았던 일본 왕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하여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인 후미히토의 기행, 자식들의 입시 비리, 히사히토의 잘못된 교육, 첫째 딸 마코 공주의 결혼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기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현 일왕 나루히토의 부인인 마사코 왕비를 간접적으로 괴롭혔다는 소문들이 돌게 되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일본 국민 입상으로 추락하게 되죠. 오늘은 한때 국민적 인기를 누리다가 많은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편과 아들의 왕위 계승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아키히토 상왕과 미치코 상왕비의 둘째 며느리 키코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학교 킹카 키코. 키코는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귀국 후 키코의 집안 또한 명문 집안이었으므로 왕족과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한 가쿠슈인으로 편입학하게 되죠. 유복한 집안의 밝고 명랑한 성격,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성적까지 탑이었던 키코는 가쿠슈인을 대표할 킹카였는데요. 이러한 킹카를 천하의 바람둥이였던 후미히토가 놓칠 일이 없었죠. 후미히토는 키코를 자신의 동아리로 초대하여 캠퍼스 커플로 교제하다 1989년 약혼 후 1990년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후미히토가 키코를 유혹해 그녀가 왕실에 들어온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왕실로 입성하기 위해 키코가 후미히토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지 빡빡하기로 유명한 일본 왕실에서 관련 공부를 잘 해낼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잘하는 등 왕실 내에서 그녀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의 아이돌인 마코, 카코 공주를 차례로 낳았고 특히 40년 넘게 남자 후계자가 없어 고심하던 왕실에 늦은 나이에 아들 히사히토까지 낳으면서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착실히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가게 되죠. 게다가 2019년 5월 후미히토의 형인 나루히토가 일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남편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아들인 히사히토는 왕위 계승 서열 2위가 되면서 키코에게 장밋빛 인생만 남은 것 같았죠. 그러나 이들 부부의 왕실 내 갑질, 자녀들의 부정 입학 등 여러 문제들이 논란이 되면서 남편과 아들의 왕위 계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키코가 당시 왕세자비였던 마사코의 우울증 회복을 방해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점점 국민과 여론은 이들 가족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일본 왕실을 떠들썩하게 했던 왕실의 아이돌 마코 공주가 공주의 남편으로는 부적합한 코모로 케이와의 결혼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면서 키코의 가족은 일본 내에서 국민 밉상 가족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쇼인도 부부. 후미히토가 키코를 폭행한다는 소문과 함께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이들 부부의 쇼인도설이 자주 제기되어 왔죠. 잦은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은 엄격한 가정교육을 선호하는 키코와는 달리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큰다는 무책임한 후미히토의 교육관 때문인데요. 거기에 후미히토의 알코올 중독과 키코에게 휘두르는 가정폭력이 알려지면서 이들 부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합니다. 키코는 후미히토가 집에서 술을 마시면 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타이르긴커녕 히사히토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 나가서 술을 마시라 라고 했다는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소에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려 했던 그녀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순간이었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도사진을 살펴보면 키코가 후미히토를 쳐다보는 사진은 꽤 있지만 후미히토가 아내 키코를 보면 미소 짓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 부부와는 달리 모든 모습이 짜여진 각본처럼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 부부가 왠지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감히 넣다이가? 일본 내에서는 키코가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키코의 잦은 호출, 무리한 부탁으로 인해 야반 도주 형식으로 일을 그만둔다는 등의 좋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키코는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직원으로 인해 왕실 내 키코의 갑질이 온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심지어 인터뷰한 기자에 따르면 자신의 인터뷰로 인해 키코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인터뷰 내내 주변을 계속 살피는 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인 이 직원은 인터뷰를 끝내기도 전에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니 어지간히 키코에게 시달리지 않고서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키코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궁좌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업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다, 어째서 그걸 모르냐, 그게 당신들의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니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여기에서 일하는 건 큰 영광, 마음에 안 든다, 빨리 교체해달라 요구할 정도로 그녀의 갑질 막말은 유명하다고 하죠. 갑자기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이 떠오르는 것은 저뿐일까요? 마사코만 없었다면. 우울증으로 힘든 날을 보내던 당시 마사코 왕세자비에게 키코는 막말과 이상한 소문으로 마사코의 병을 악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국민은 키코의 악행에 경악했는데요. 비공개 왕실 행사에 참석한 마사코에게 난 누구와 달리 정신병자가 아니다 라는 식의 그녀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키코는 정신병을 가진 자녀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걸 누군가에게 권유하고 싶다 말하는 등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마사코 왕세자비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조카 아이코 공주를 직간접적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키코의 신경질과 갑질, 비열한 언행은 마코 공주의 결혼 논란으로 인해 드러난 그녀의 가족의 여러 문제들 또한 큰 이슈가 되면서 키코는 왕족답지 않다, 왕비의 제목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사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후미이토는 이렇게라도 나루이토와 마사코를 깎아내리면 아키히토 전 일왕의 퇴임 후 자신들이 왕과 왕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키히토 전 일왕이 생전에 퇴위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큰 아들인 나루이토에게 양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국민과 아버지의 지지를 전부 잃고 후에 남편과 아들 히사히토의 일왕 등극을 위해 그동안 깎아내리고 대놓고 미친 듯이 공격해왔던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에게 납작 엎드려 아들의 일왕 등극을 위해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범상치 않은 가족들. 키코의 친정 가족 또한 범상치 않은데요. 그녀의 아버지 가와시마 타치히코 교수는 성격이 괴짜이기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하죠. 후미이토와 키코가 대학 시절 교제할 때 여자 문제로 복잡했던 후미이토가 키코를 놀다 버리려고 한다, 낙태를 시켰다 등의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자 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미이토의 아버지인 당시 일왕이었던 아키히토를 직접 찾아가 단판을 지었는데요. 상대가 일왕인 만큼 무작정 화를 내지 못하고 완곡한 어조로 이들의 결혼 허락을 종용했다고 하지만 일단 한나라의 왕에게 단판 지으러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네요. 특히 키코의 어머니 가와시마 카즈오는 딸이 왕실로 시집가기 원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왕실의 법 등을 가르쳤다고 하니 키코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키코의 남동생 가와시마 슈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NPO 회장으로 있으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나 키코의 이름을 팔아서 활동하다가 돈 문제로 결국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직원 폭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많은 문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왕실을 팔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의 부모님과 누나인 키코의 우려를 많이 샀었죠. 최근에는 키코의 부친인 가하시마 타치히코 교수의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후미이토 일가의 편을 들어주었던 극우 세력의 등에 칼을 꽂는 형국이 되면서 장인어른과 아버지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미움을 톡톡히 산 후미이토 부부는 아들 히사히토를 일왕으로 만들려는 야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아이코 공주가 일본 여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물탱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나루히토 일왕의 고명딸인 아이코 공주와 후미히토 부부의 아들인 히사히토의 왕위 계승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미히토 가족이 일본 내에서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남성에게만 왕위를 물려주는 일본 왕실 전범이 바뀌어 아이코 공주가 여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